기초학력 상승을 위해서는 반대할 사람은 없는데 예. 꼭 그 방식이 또 지겨운 시험인가? 아, 다른 방식은 어떤 게 있을까요? 뭐 공무원들도 다면평가 하지 않습니까? 아, 그러면 예예. 예. 그 시험이라는 어떤 과정이 저는 예.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좀 산만하게 흩어져 있던 그런 예. 이제 습득된 지식들이 정렬이 되는 거죠. 최소한 초등학교 때까지만이라도 예, 예. 이렇게 시험에 대한 그 지옥은 해방시켜줄 필요가 있잖아요. 교육적으로. 예. 그 학력이 떨어졌다는 건 내가 뭘 모르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찌 보면 그냥 문제의식이 없으면 다 아는 것 같은데 예, 예. 막상 평가해보면은 진짜 아는 게 별로 없다. 예. 사실 이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될 논쟁 같거든요. 예. 다만 근데 이제 교육감이 누구냐에 따라서 방향이 한 번씩 180도 바뀌게 되면은 학생들은 굉장히 혼란을 겪을 것 같아서 학부모들 혼란 겪겠죠. 학부모들이 예. 어느 학원을 보낼 건지. 그렇게 얘기할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시사전망대 시간입니다. 제주대한연구 공동체 강호진 센터장 나오셨고요. 지난주에 못 만났던 현덕규 변호사께서도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외로웠습니다. 제가 라디오로 듣고 네. 있었거든요. 예예. 예. 제가 참 할 말이 많은 주제였는데 예, 예. 우리 강호진 센터장께서 혼자서 거의 그냥 일방적으로 주장이었으니까 예, 독주도 예, 예. 하시더라고요. 예. 아니 근데 센터장님은 이렇게 그윽하게 바라보시면서 외로웠다고 말씀하시니까 오늘 출마하셔서 제가 또 응원차 예. 현 변호사님 근황 토크할 게 많네요 보니까 아니 변호사님 오늘 뭐 기자회견하셨던데요? 예, 이제 국민의힘 제주도당의 네. 이제 도당위원장 선거가 이제 7월 20일, 21일 이틀간 있는데요. 예, 예. 제가 이제 대통령 선거 지나고 이제 지방선거를 보면서 예. 우리 국민의힘 당이 사실은 이제 여당이지만 예, 예. 두 번의 선거에서 사실 제주도에서는 실패를 했거든요. 패배를 예. 했죠. 그래서 예. 당을 개혁하지 않으면 앞으로 또 총선이든 다가오는 총선이든 또 다음번에 지방선거든 선거가 녹록치가 않겠다 싶어서 예, 예. 당을 좀 체질을 강화하고 아.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나. 예, 내가 예. 나서서 한번 해봐야겠다라고 아무튼 그런 용기를 냈습니다. 아, 예. 그러죠. 근데 중앙당 대표 출마하시는 거 아니죠? 근데 약간 그 선출 방법에 예, 예. 그 저희 같은 이제 신인이 조전하기 좀 불리한 부분이 아, 있어요. 예, 예. 대의원 선거제를 하는데 원래 정당에서 대의원 선거제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 그 우리나라 정당이 지역색이 강하잖아요. 예, 그래서 예. 그냥 일반 당원을 그냥 해버리면 아. 어느 지역이 독점을 하기 때문에 각 지역별로 이제 일정 수의 대의원을 배정해서 하는 예. 것이 아 그래서 일반 책임 당원들도 예. 책임 당원들이 100% 투표를 하게끔 하자라고 예. 주장을 하죠.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제주도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예. 책임 당원들이 당비를 냈으면 선출권을 갖는 게 어쩌면 예. 논리적으로 당연한 거 아닌가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근황 토크였습니다. 더 가면은요 저희가 그 선거 연설 방송으로 분류가 돼서 예. 그 변호사님한테 그 청구를 해야 돼요. 예, 예. 거기까지는 안 될 것 같아서. 예. 예, 당선되시면 저 선거관리위원으로 좀 뽑아주십시오. 공정하게 관리하겠습니다. 이미 다 저기 저 아니 결정이 돼 있죠. 우리 방송에서는 자꾸 출마 선언하고 그다음에 영업들을 하시고 그래가지고. 자 어쨌거나 현 변호사님은 이제 기자회견도 하셨고 센터장님은 지난주에 저랑 둘이서 이제 한 시간 동안 방송을 하셨는데. 현 변호사님 혹시 그 경찰국 신설 관련해서 지난주에 이제 얘기를 했는데 아까 예. 센터장님 말씀하셨듯이 혼자 일방적으로 얘기하셨습니다. 예. 왜냐하면 상대가 없으니까. 예. 짧게라도 한 제가 지금 시간상 한 2분 정도는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혹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예. 있다면. 사실 요즘 경찰국 신설의 부분에 대해서 경찰에서 마치 이것이 어떤 그 과거의 권위주의 시절로 돌아가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들 하시는데 예. 그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경찰이 과거 어느 때보다도 예. 수사권을 이제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권력이 엄청 비대해졌거든요. 예. 과거에 이제 수사의 지위를 받을 때는 사실은 수사권 자체가 큰 권력인데 예. 직무적으로 검찰의 어떤 그 견제를 받았어요. 지위를 받았기 때문에 경찰에 대해서 특별히 인사적으로 인사 문제를 가지고서 이렇게 좀 견제할 필요가 없었는데 지금은 사실상 경찰이 다 갖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주요한 어떤 그 권력을 그러니까 예, 예. 사실은 어쩌면 민간 그 권력이죠. 가장 예. 이제 총을 안 든 이제 군인 제외하고는 가장 큰 권력 집단이 된다고 볼 수 예. 있는데 결국은 인사권을 가지고서 견제를 해야 되는데 인사에 관한 어떤 일반적인 정보를 1년 내내 그 취합해서 종합적으로 하려면 국 형태의 예. 그 실무 조직이 있어야 됩니다. 이걸 행안부에. 뭐, 예, 예. 이걸 위원회 자꾸 말씀하시는데 위원회들은 위원들이 모여서 이미 정해진 안건에 그 이제 찬반 투표를 하는 게 대부분이고 사실상 예. 그러면 위원회를 보좌하는 사무처가 사실은
이거는 선출되지도 않고 애매한 부분 상태에서 실권을 행사하는 거거든요. 오히려 더 비민주적인 거예요. 예. 오히려 행정각부 장관이 적어도 경찰권에 대한 어떤 인사권에 대해서는 무민 통제를 한다는 강력한 어떤 원칙을 세우는 게 저는 이 상황에서는 맞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꼭 필요하고 그러니까 네. 치안본부 옛날의 치안본부 생각하면 안 되는데 그럼요. 예, 그거로 네. 좀 너무 이렇게 매도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그렇죠. 하신 우리가 것 뭐 같습니다. 과거에 예. 뭐 검사들이 그렇게 힘이 세다고 할 때도 검찰 예. 인사나 이런 것들은 법무부 검찰국에서 했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 어떤 이제 동일한 상황이고 오히려 저 지금의 경찰은 예. 지금 과거의 검찰보다도 더 힘이 세다고 해야 되지 않을까요? 공안, 정보, 수사 이거를 예. 종합적으로 한 부서가 갖고 있는 거니까요. 알겠습니다. 자, 2분 다 됐는데요. 이건 저 센터장님이 지금 자꾸 입술을 다싹 하고 계셔가지고 뭔가 할 말씀이 있으시니까 30초만 드리겠습니다. 반론이 없습니다. 아, 예. 반론 없습니다. 지난번 충분하게 했기 때문에. 예, 예. 아, 알겠습니다. 지난주에 그 다뤘던 주제, 못다한 이야기 잠시 좀 풀어봤고요. 사실 오늘 본격적으로 풀어갈 얘기는 일단 아까 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초등학교 고학년의 중간 기말고사 부활 방침을 밝혔잖아요. 김광수 교육감이 이제 교육감 시기가 시작이 되면서 이제 그 방침이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반말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찬성도 많이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어떤 입장이신지를 한번 두 분의 입장을 들어보고 싶어서 이야기 주제를 잡았고 이번엔 센터장님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저는 뭐 공부를 열심히 안 했던 상황이 있어서 예. 이렇게 뭔가 시험 황당이 이제 부담되는 거고요. 그냥 전체적으로는 뭐 재학력 갖추기 예. 기초학력 상승을 위해서는 반대할 사람은 없는데 예. 꼭 그 방식이 또 지겨운 시험인가 아. 중간고사 기말고사 힘들기 때문에 예. 다른 방식을 좀 검토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냐. 다른 방식은 어떤 게 있을까요? 뭐 공무원들도 다면평 하지 않습니까? 아, 그러면 예, 예. 학생들도 다양한 활동하고 있으니까 예. 활동을 통해서 이제 공부만이 제일이 아니라 예. 그 학생의 특성에 맞는 이제 미래를 설계해 주는 방향 가는 게 좀 맞다고 봅니다. 물론 교과서적으로 말씀드리긴 했습니다만. 예,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시험 학생들 초등학교 시험 얘기를 하면서 공무원을 비유로 드시니까 제가 빵 터져가지고 아, 좀 전에 예. 잠깐 제가 공무원 하는 바람에 예. 어쨌거나 뭐 평가 자체가 필요한 건 맞는데 그렇죠. 예. 그것이 꼭 중간고사, 기말고사 형태의 시험이어야 하느냐. 그러니까 일제고사의 부활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좀 더 나가면 나중에 좀 사실상 폐지된 또 거의 연합고사까지 또 논쟁이 될 수밖에 없어서 아, 예, 예. 그러면 또 제주사회 교육이 다시 또 예.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 또 사람을 또 사회 성적으로 또 순서를 매기는 거라서 예. 그 부분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트라우마 있으신가 봐요. 아 당연히 있죠. 예. 아, 예. 알겠습니다. 변호사님은 없겠지만 저희 듣겠습니다. 예, 변호사님은 예, 사실은 우리가 이제 청소년기에 예. 어른이 돼서 학습하는 과정하고는 약간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예. 이게 이제 뭔가 이제 연구 활동을 하고 이런 것보다는 습득하는 과정이에요. 습득하는 과정을 근데 이게 소위 뭐 이렇게 구경하듯이 예. 선생님이 앞에서 강의하고 그걸 구경하듯이나 보면 시간이 지나 보면 그게 머릿속에 남아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본인 스스로 공부해서 어느 정도 다 갖추지는 못하지만 예, 예. 어느 자기 내화를 지키려면 그 시험이라는 어떤 과정이 저는 예.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과거에 했던 것이고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좀 산만하게 흩어져 있던 그런 예. 이제 습득된 지식들이 정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과정을 저는 이제 청소년기의 학습 과정에서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예. 그게 이제 중간 기말에는 제가 볼 때는 한 학기로 이제 평가될 때 시험을 한 번에 본다 그러면 예. 사실 실수할 수가 있잖아요. 만회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예. 그리고 6개월이라는 기간 물론 다 이제 방학하면 6개월 전체는 아니겠지만 그걸 한 번에 평가하는 것도 사실 너무 무리고요. 시험 범위도 너무 넓어지고 사실 중간 기말로 나눠지면 학생들 입장에서는 시험 범위가 좁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어떤 과거의 유산이라 볼 게 아니라 과거의 어떤 그런 어떤 관행은 다 나름대로 장점과 단점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걸 너무 시험에 어떤 부담 이런 예, 쪽만 예. 보고 판단할 건 아니고 어느 정도는 부담을 가져야 학습이라는 거는 예. 향상이 되고 어떤 축적이 된다. 그 축적된 학습 과정 속에서 창의성도 나타나는 것이고 더 나은 단계에 어떤 도전을 해보는 것이지 예. 이걸 그냥 이렇게 지나가 버리면 사실은 내가 뭘 배웠고 뭘 아는지에 대해서 스스로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아까 이게 학력고사하고는 약간 다른 것이 예. 그거는 어떤 관문을 통과할 때 최종적인 하나의 평가 수단으로서 하나의 시험으로 평가한다는 게 잘못됐다는 거거든요. 예. 그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중간에 학습 과정을 이런 시험이라는 형태든 어떤 테스트라는 형태를 통해서 점검해 보는 거는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그 아까 습득된 지식의 정렬이라는 표현을 하셨습니다. 예. 무작정 표현 같습니다. 어, 그러니까. 들어본 적도 없는데. 학교 다닐 때 혹시 시험 보시는 거 즐기시고 그랬던 거 아닙니까? 아마 그런 건 아닌데. 결과가 좋으니까. 사실은 제가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느끼는 거는 아 이렇게 예. 시험 공부를 하니까 예, 예. 이게 좀 이렇게 흐트러져 있던 것들이 좀 이렇게 아. 정리가 되는 거라는 느낌은 좀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과거에 그 강호진 국민학생에게 필요했던 그런 시험들이었다라는 말씀. 그러니까 지금 초등학교 이제 고학년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 1학년, 2학년, 3학년 정도에서 그런 거를 하는 거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고 지금 뭐 4학년부터 할지 아니면 5, 6학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그 정도 나이가 되면 그런 훈련의 과정에 들어갈 그런 준비 단계 앞으로 이제 중고등학교에서도 계속 그런 과정이 이어질 테니까 적절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얘기를 꺼내셨으니까 그 얘기를 좀 해볼 텐데 예. 사실 그러니까 시험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 초등학생 때부터 그렇게 시험에 노출이 돼야 되는가에 대한 질문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니 뭐 중고등학교 지금 뭐 다 시험 보고 있잖아요. 보고 있는데 그걸 굳이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반론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때는 아까 얘기하셨던 뭐 여러 가지 다면적인 경험들이 많이 필요하고 조금 좀 너무 서열 중심의 그 시험에서는 해방돼야 되지 않느냐는 지적도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센터장님은 뭐 저는 뭐 트라우마 자체가 예, 아 트라우마요? 학교 때 막 예. 그 시험을 보면 족보, 족보. 예. 초등학교 때도 그랬습니까? 아, 초등학교 아닌데 예, 예. 초등학교 제가 공부 좀 잘해가지고 여튼 아, 예. 족보부터 가지고 벽에다 써놓거든요. 1등부터 예. 500등까지. 저희 때도 그랬습니다. 예, 그럼 얼마나 이렇게 그 자괴감이 빠지는지 경험한 바 있기 때문에 최소한 초등학교 때까지만이라도 예, 예. 이렇게 시험에 대한 그 지옥은 해방시켜줄 필요가 있잖아요. 교육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예. 그런 부분은 예. 운영의 노하우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게 예. 예. 그러니까 어쩌면 그것도 개인 정보인데 학생들도 예. 인권이 있는데 아 그거는 뭐 안 하겠다고 요즘은 하는데. 안 하겠지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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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날에는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셨듯이 초등학교 때만큼은 그래도 좀 너무 서열화 시키는 건 아니지 않냐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고학년 때부터 필요합니까? 초등학교 교과 과정을 저도 정확히 몰라서 정확히 예. 판단하기는 어려운데. 만일에 이제 그런 평가를 안 하면 초등학교 시절을 전부 다 이렇게 체험 학습 예, 어떤 예. 이제 몸으로 하는 거 느끼는 거 이런 위주로 하게 되는데 지금 초등학교의 교과 과정이 그렇게만 편성이 돼 있는지 예, 예. 조금 더 높은 차원의 이제 어떤 추상적인 개념 뭐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정리해 나가는 단계가 아마 고학년에는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아마 교육 전문가들이 보는 예, 예. 있을 텐데 저는 아마 그런 부분이 고등학교 고학년 정도 그게 아마 지금 그 5학년 6학년 아닌가 싶은데 그 정도에서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사실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게 보수 쪽에 계신 그 교육감 후보들께서 한결같이 얘기하셨던 게 학력 저하 문제였었습니다. 기초 학력이 너무 저하됐다. 이제 그런 걸 제대로 평가해가지고 우리 아이들의 학력을 신장시키려면은 평가가 꼭 필요하다는 지적이었는데. 그렇죠. 학력이 떨어졌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두 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이 그런 것 같아요. 예, 변호사님. 그 학력이 떨어졌다는 건 내가 뭘 모르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뭘 모르는지를 모른다. 네, 그러니까 아. 뭐 어찌 보면 그냥 문제의식이 없으면 다 아는 것 같은데 예, 예. 막상 평가해보면은 진짜 아는 게 별로 없다. 예, 예. 그래야만 자극도 이루어지고 아, 이 모자라는 부분을 좀 보완을 하고 보충을 해야겠구나라는 그 기준이 설정이 되는 건데 평가를 안 해버리면 예, 예. 정말 자기 그 학생들이 뭘 모르는지 모르고 스스로가. 예, 그리고 아. 근데 실제로 보면은 학생들 간의 개인 편차는 상당히 크게 벌어질 수가 있는 거죠. 학생들이 전부 다 그냥 수업에서 학교에서 벌어지는 교실에서만 수업으로 예, 예. 다 하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내가 예. 지금 뭘 모르는지를 모르는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의 실질적인 학력 격차는 예. 지금 이미 벌어져 있다라고 그렇죠. 보시는 그리고 거고. 오히려 그것이 어쩌면 이제 그 부모님의 그 어떤 그 도움을 좀 덜 받게 되는 예. 사회적인 어떤 여건이 불리한 학생들한테 더 불리하게 작용할 수가 있거든요. 아, 예. 예, 예. 센터장님의 아니, 생각은 어떠신지. 이렇게 되면 사교육 시장이 더 활성화되는 거고 예. 학생들은 또 방과 후에 모두가 다 학원으로 가겠죠. 시험 잘 보려고. 사교육 시장이 활성화된다. 꼭 그게 꼭 사교육의 활성화만 뭐 사교육이 나쁘다는 건 아닌데. 예.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근데 어떤 사교육이라는 현상 자체가 우리가 부인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예. 이제 그렇다고서 평가를 안 하면 어쨌든 이제 초등학교로 그냥 인생이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급 학교 갈 준비를 나름대로 예. 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학교 공교육이 그 부분을 터치를 해주지 않으면 어찌 보면은 좀 방기하는 예. 그런 형태가 돼서 학력의 격차는 더 벌어질 수도 있는 거죠. 제주 지역 초등학교가 학력 저하됐다는 구체적인 뭐 데이터가 있습니까? 잘 몰라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그 데이터 자체를. 예. 뽑아내기 위해서 평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 지표 자체를 또 시험으로 평가하는 건 좀 예. 동의할 수 없는데. 그러면은 예. 지표가 없는 상태에서 학력이 저하됐다는 것은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저기 의심으로만 그
생각을 했던 부분인 건가요? 뭔가 평가는 네. 당연히 하셨겠죠. 아니, 교육청도 그러니까 제가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수 쪽 출마하시는 교육감 후보분들께 다 여쭤봤었는데 아, 예. 그분들께서도 그 얘기를 하세요. 아니 지금 데이터가 자체가 없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 있는 부분이 없다. 다만 이제 공통적으로 주변에서 학력이 떨어졌다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걸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서 시험이 필요하다. 그 얘기. 근데 아까 변호사님 하신 얘기랑 거의 비슷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뭐 그 자체를 발표 자체를 반대했었는데 이성범 예. 교육감처럼 보면 항상 서울대 몇 명 갔냐를 발표하시더라고요. 아, 예, 저는 반대했는데 그런 거 보면 사실은 통계적으로 보면 그렇다고 뭐 고등학교까지 봤을 때는 예. 그렇게 제주도가 학력이 떨어졌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은데. 근데 사실 뭐 네. 저기 소위 말하는 이제 명문 대학교를 몇 명 갔다 이게 학력의 기준이 되는 건 아니고요. 예. 그렇죠. 그 연령, 예. 학령에 맞는 어떤 성취 수준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성문 네. 교육감은 굉장히 예. 늘 억울해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 성적이 떨어졌다는 거에 대해서 억울해하고 거기에 대한 공격을 많이 받다 보니까 아까 서울대 몇 명 예. 갔냐 그 저는 그 반대 발표도 자체도 반대했어요. 예, 예. 꼭 예. 하던 그런 예. 부분이 있었습니다.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제가 그 말 나온 김에 센터장님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지금 이런 식으로 가면은 사교육 시장이 확대될 거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건 당연하죠. 예. 예. 그러면 그 시험이 없었던 이성문 교육감 체제에서는 사교육 시장이 줄어들었었냐라는 반문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 학원의 종류가 다양해졌겠죠. 분야별로. 분야별로. 왜냐하면 이렇게 시험으로 해버리면 시험에 예. 맞는 맞춤형 학원들이 발전할 수밖에 없는 거고 뭐 예체능 같은 경우에는 예, 예. 수요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사실은 시험 자체가 목표가 되고 시험 예. 자체가 목적이 돼서는 안 되고요. 시험은 하나의 이제 평가를 하기 위한 방편이기도 하고 또 한편은 자기가 스스로 이제 학습을 어느 정도 매듭지어 나가는 정리해 나가는 예. 그런 계기로 삼고 그걸 교육 과정에서 교사와 학교 학생들이 뭐 학생도 주체가 돼서 어찌 보면은 이제 그런 부분을 어떻게 활용해 낼 것인가를 새로운 차원에서 예, 예. 접근을 해야 되는 거죠. 과거에 뭐 20, 30년 전에 뭐 일제고사 무슨 뭐 중간고사 기말고사 그런 관념만 예. 가지고 볼 게 아니라 그건 마치 어쩌면 그 중간고사 기말고사 성적이 전부였던 것 같은 시절이 예.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미 학교의 상황은 환경은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네. 어느 정도의 그런 이제 평가나 그런 예. 이제 그 점검의 계기는 필요하지 않은가 그런 것이 어떤 교육의 본질에 관한 부분일 수도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될 논쟁 같고 네. 다만 근데 이제 교육감이 누구냐에 따라서 방향이 한 번씩 180도 바뀌게 되면은 학생들은 굉장히 혼란을 겪을 것 같아서 학부모들이 혼란스럽겠죠. 학부모들이 예. 어느 학원을 보낼 건지. 그렇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학원에 그러니까 평가 물론 이제 학원의 시스템이 워낙 예, 예. 이제 기민하기 때문에 학교의 평가의 변화에 따라서 적응을 잘하긴 하는데. 어떤 이제 기계적인 어떤 그런 대응에 쉽게 할 수 없는 좀 고차원적인 연구를 많이 해야겠죠. 학교에서도. 알겠습니다. 예. 이 부분 아마 앞으로도 또 할 예.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1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2부에서는 추경 관련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오도록 하죠.